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오산 운동의 대림 1단지를 매수권 때문에 전화드렸거든요.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셔서 상담받고 싶으신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도 검색 마무리하고 계시고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산에 오래간만에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네. 오산시에 있는 원동의 대림 2편 세상 얘기하시는 거죠? 네. 1단지. 1호선에 여기서 오산역에서 가까운 몇 평대인가요? 33평이요. 14년 차인 아파트고. 네. 자, 지금 살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2단지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전세 살고 있는데 이걸 매수하면 어떨까? 네. 근데 좀 오래돼서. 네.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렸다가 새 아파트를 가는 게 나을까 싶어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지금 얼마에 사시려고 하시는 거죠? 겨울만 해도 한 2억 7천에 갔었는데 지금은 네. 3억 2천, 3억 3천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매수를 하기가 좀 그래서 좀 고민되거든요. 그 지금 시청자님께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갑자기 많이 올랐죠? 네. 임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임대하시는 분. 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법인사업자가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산의 법인사업자가 10중에 70%는 법인사업자일 거예요. 자, 이번에 그래서 정책에서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 줄였어요. 그동안 법인사업자 세금 혜택이 많았어요.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사업자는 자, 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연간 계산을 해서 2억 수익이 순수익이 2억 이하면은 10%, 2억 이상이면 20에서 이제 최대 25%까지고 주택은 10% 추가가 되기 때문에 최대 많이 내봐야 35%였어요. 근데 개인은 중과세까지 하면 세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매도를 할 때 제일 많이 내면 70% 정도까지 내거든요. 벌써 보면은 두 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법인사업자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 법인사업자들의 특징은 법인사업자라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개인이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취득을 한 거예요.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예. 네. 이 법인사업자가 그렇게 뭐 돈이 많거나 꼭 그렇다고 해서 법인사업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갭이 안산이고 여기고 1억 이상이면 안 사요. 근데 이쪽에 지금 1억 이상 벌어졌어요? 안 벌어졌어요? 아니요, 그냥. 예? 네? 갭.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 갭이 1억 이상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산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전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많이 들어왔고, 갭이 작기 때문에 전세가 대비해서 투자금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이미 팔고 또 나갑니다. 네, 그런 거.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시청자님 이거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 판단이 안 서는 거죠? 네. 사지 말아야죠. 네. 자, 무슨 얘기냐면 법인사업자는 이제 다 빠져요. 여기가 오산이 특별한 호재가 있어서 이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풍선 효과가 이쪽으로 온 거예요. 네. 사모 실장님께서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데 5천, 6천 오른 가격에 팔아도 됩니까? 파는 게 좋은 전략인데 지금 이제 사실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높은 가격에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산대역 쪽에 보면은 여기에 대장주 아파트들이 있어요? 거기 세교자이나 이런 아파트도 있을까요? 그죠? 이런 아파트들은 한 1억, 한 여기 한 얼마 정도까지 가죠? 한 4억 얼마, 5억 얼마. 한 5억까지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금 그 신규 아파트, 지금 한 여기도 2년, 3년 차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몇 개 빼놓고는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인사업자가 훑고 지나가서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점이고, 그 옆에 이제 동탄이 있죠. 동탄 2신도시가 있고 1신도시가 있는데, 이 지금 오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동탄에 가는 게 꿈이에요. 세교에 새 아파트 사는 게 꿈이에요.
근데 동탄이 앞으로 분양할 게 좀 꽤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오산은 인구가 한정돼 있고 새로운 인구가 계속 들어오지는 않는데 계속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래가 밝다 밝지 않다? 밝지 않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서든동에 있는 집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거예요? 싶거든요. 서든동에 지금 저희 집에 아니요, 수원시 예. 건성구 서든동이요. 서정동? 서든동이요. 단독주택이요. 예? 단독 저희 집이요. 예. 아 여기는 거기는 뭐 전세 주시고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거기는 월세를 다 주고 지금 저는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수원은 좀 더 가지고 계세요. 예. 아 거기요?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